샵은 처음 오셨죠?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인스타그램 통해서 오셨어요? 지금 인스타그램 홍보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한 두세 군데 정도, 한 세 군데 정도가 뜰 거예요, 세 개가. 그 중에 검색하고 오신 이곳은 흐느정샵 본점이에요. 이곳은 이제 반려동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것저것 치유를 목적으로 귀청소라든지 아로마 테라피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뒤에 이렇게 오리들도 있으시고 여기 복숭아 아이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뭐 종을 가리지는 않고요. 인형같이 생긴 애들도 되게 많아요. 치유 시간은 보통 30분 정도면은 다 끝나고요. 아니면 좀 오래 다녀오시겠다 싶으시면 맡겨놓고 일 보고 오셔도 괜찮아요. 대부분 이제 어떤 아이들이 많이 오냐면 잠을 못 자서 매일매일 조금 기력이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팔팔 뛰고 다녀야 되는데 뭐 그냥 왼쪽에 누워있는다던가 혹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뱅뱅 도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꾸 우는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궁금하신 거? 아, 그럼요. 저희는 소독이라든지 위생에 관해서는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두 번 정도까지 오시기 조금 힘들다 하시면은 정말 시간이 안 되면 그래도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이 편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같이 와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아, 여기서는 지금 저처럼 크게 떠들지는, 그러니까 저처럼 조근조근 조용히 좀 말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 소리나 아니면 큰 소리에 아이들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네네네. 아, 맡기실 아이는요? 강아지 맡기실 거예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지금이 2시 50분이거든요. 3시, 1시간 뒤에 넉넉하게 4시 정도에 찾으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다녀오세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향인데 나도 뿌려줄게. 시원하고 향이 굉장히 좋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좋았니? 엄마한테 가서도 잘했고 다음에 또 보자. 다음에도 지금처럼 얌전히 잘 있으면 조금 더 오래 해줄게. 언니 오셨어요? 아침 끝났거든요. 네, 너무 얌전하게 잘 받아서 조금 더 해줄까 했는데 언니 올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하고 특별히 제가 마사지 서비스로 넣어드렸거든요. 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거의 이 아이도 눈 뜨고 자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다음에 또 오시고 네네, 다음에 좀 예약을 하고 조금 더 길게 다녀오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 치고 굉장히 잘 봤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예뻤어요. 잠시만요. 신경 써서 더 해드릴게요. 다른 아이도 데리고 올 거예요.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여기. 안녕히 가세요.